네, 여기는 이제 헬렌 조지아입니다. 헬렌 조지아는 이 마을을 유럽 풍으로 다 이렇게 이제 도시 전체를 이렇게 지어놨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관광객들이 좀 그래도 제법 오는 곳이죠. 그런데 저희가 이제 헬렌 조지아 와서 이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. 라이브도 하고 난리 났네요. 저희가 여기서 스탑바이 해서 뭐 아이스크림도 먹고 뭐 하려고 그랬는데 파킹할 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. 사람들이 마스크 쓴 사람이 없어요. 진짜 많이 없어요. 다 그냥 맨 얼굴로 다녀. 겁나네. 저희가 이제 여기 헬렌 조지아에 지금 이제 왔는데 이렇게 마스크 쓰질 않고 사람들이 다니는 걸 보니까 우리도 이따가 이제 여기 한번 돌아볼까 생각을 하는데 괜찮을까 싶네요. 겁나네. 너무 마스크를 안 썼어. 어쩜 이렇게 마스크를 안 썼을까? 진짜 몇 사람 빼놓고는 진짜 마스크 안 썼어요. 다. 여기가 이제 다운타운인데, 그냥 요새 다운타운인데, 여기서 내려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운타운 구경도 하고 또 아이스크림도 먹고 그러던 곳인데 도저히 내릴 수가 없어요. 너무 차가 많고 파킹할 데도 없고 그래서 지금 할 수 없이 그냥 패스하고 집으로 가야 돼요. 그런데 하나같이들 마스크를 안 했어요.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. 오우 저 꽃 좀 봐. 세상에 머리통만에 하나에. 아쉽지만 저희가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. 이 버스는 이제 튜빙 하는 사람들을 태우고 저 이제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. 그런데 뭐 꽉꽉 채웠어. 꽉꽉. 그래가지고 뭐 수도 없이 사람들을 지금 태워가지고 갑니다. 그만큼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. 여기도 이제 그 야외 그 바인지 레스토랑인지 카페. 사람들 무지 많아요. 진짜 많아요. 뭐 여기저기 다 라이브 하고 모처럼 뭐 이렇게 하니까 생동감은 있어 좋긴 좋은데 이제 이러고 나서 바이러스가 얼마나 더 퍼질지 아이고 무서워요. 무서워. 아 참 이제 우리는 집으로 이제 하산합니다. 집으로. 레츠고 집으로.